we gon' burn it down. Burn it down. We gon' burn it down. Burn it down.봄!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롤스로이스 레이스를 가져왔습니다. 레이스란 팬텀 고스트 레이스. 이게 이 롤스로이스의 라인업인데 이 차에다 뜻들은 유령입니다. 유령같이 나는 조용히 간다. 유령같이 나는 빠르다. 그건 개소리입니다. 제가 타고 와봤는데요. 그냥 차예요. 나도 오늘 롤스로이스를 만나니까 너무 설레이고 너무 좋았는데 그냥 차야. 그냥 세단. 너 그냥 세단. 솔직히 이 차가 5억 7천만 원에 하는데 마크 빼고는 별게 없어요. 이 차는 블랙배지 차량입니다. 이 차는 대한민국에 4대밖에 없는 블랙배지 에디션이라고 차주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까봐야 알지. 그거는 뭐 4대인지 10대인지 20대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. 그냥 뭐 개소리 쓸 일 있어. 미안해 친구야. 동갑이라. 아 예. 근데 여러분들 이 차는 왜 5천만 원이나 추가 옵션이 들어갔냐면은 검은색 보이시죠? 이 환희의 여신상이 이게 원래 실버거든. 원래 은색인데 얘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5천만 원에 추가된 거예요. 그게 이게 5천만 원짜리 페인트인가? 그러면 검은색과 먹물, 문어를 잡았다가 이렇게 먹물을 좀 생성을 해서 좀 이렇게 이런 뭐 손기술이 많이 들어간 그런 건가? 왜 비싼지 나도 모르겠네. 와, 내가 우리 가게 공사할 때 페인트 전체 120평 하는데도 한 천만 원에 했던 것 같은데. 아니, 모르겠네. 예. 아, 그냥 개소리고요. 이 환영하시는 자세 보세요, 한번 여러분. 이 자세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, 여러분들. 국가대표 보셨죠, 영화? 스키 점프. 예, 네, 알죠, 여러분. 요런 요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네요, 여러분들. 우선은 앞에는 야, 진짜 엔진이 12기통이잖아요, 여러분들. 12개의 피스톤이 팍팍팍팍팍팍팍 하면 달린다고 기차처럼. 그렇기 때문에 안에가 엄청 깁니다. 긴 만큼 운전할 때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웅장함이 좀 더하겠죠? 잠깐만요. 난 할 수 있다. 난 할 수 있다. 오케이. 롤스로이스의 가장 멋진, 롤스로이스의 대표적인 느낌. 그릴. 이 롤스로이스 전 모델에서, 전 라인업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그릴. 이 그릴은 웅장하다 못해 진짜 어떤 성을 보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차를 처음에 20살 때인가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를 접하게 됐는데 와 진짜 그 웅장함이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뭔가 좀 막 영국 신사가 탈 것 같고 막 영국 왕자가 타고 다닐 것 같고 뭐 실제로도 그렇겠죠. 예, 비싼 차니까. 예. 와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멋있습니다. 마이바흐랑 롤스로이스랑 뭐 벤틀리랑 3대 명차라고 하잖아요. 근데 마이바흐는 약간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얘는 우리는 그래도 클래식과 우린 영국의 그 신사에 대한 그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갈 거다. 너네는 마음대로 해! 요런 느낌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눈깔도 아주 그냥 보랏빛 눈깔이네. 외국 눈깔이에요? 외국 눈깔. 아 눈깔 죄송합니다. 약간 원래 우리나라 눈깔은 약간 검은색인데 얘는 보라색이잖아. 외국인들이 약간 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? 내 생각이야. 너무 얇다 근데 그지? 너무 얇아. 이게 잘 비춰질까? 근데 뭐 잘 비춰주는 게 중요하냐? 뭐 운전기사가 기사할 건데 그지? 뭐 데일리 뭐 이게 내가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 이 차 타고.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옆모습 보시겠습니다. 이 라인 보이시죠 여러분? 라인. 이 라인. 이게 추가 옵션이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에요. 근데 얘는 짭이에요. 스티커로 붙인 거거든요. 원래 이거를 장인이 붓으로 싹 그려야 되거든. 그러면 2천만 원, 3천만 원 추가인데 이 차주는 돈이 좀 부족했나 봐요. 아, 약간 스티커 붙여놨네. 한번 볼까요? 뛰면은 안 되겠지? 뛰면 안 되겠지? 돼요. 뛰면은 안 돼. 여기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
진짜 웅장합니다. 길이는 거의 뭐 레인지로 뭐 보그랑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뭐 아우라가 뭐 끝난다고 보시죠 여러분들. 여러분들 이제 휠을 보시겠습니다. 이 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배지 블랙이 들어가서 그 5천만 원이 추가됐다는 그 휠인데요. 야, 이 차주는 돈이 많으니까 막 그냥 카트라이더처럼 차를 타나 봐. 옆으로 막고 앞으로 막고 뒤로 막고 막 봐보세요 한번. 기스가 이 기스가 이렇게 많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? 야, 이거는 진짜 내가 그랬다면 난처한데?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야, 차를 그냥 막 이렇게 타는 거야 그냥 재밌게. 그냥 이 차 주인이 그러더라고요. 이 차가 단점이 뭡니까? 재미가 없는데요? 예? 재미가 없다고요? 롤스로이스를 타시는 분이 재미를 얘기하신다고요? 아, 역시 돈이 많으십니다. 이 차의 주인은 뭐 하시는 분이냐? 빅뱅 승리 아시죠?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? 나 지금 할 말 있어 축하한데 카트카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? 이거 하는 그 빅뱅 승리와 동업하는 친구입니다. 저랑도 동갑인데요 뭐 친구까지는 아니고 친구가 되고 싶은 그 친구입니다. 친구 해주면 고맙고 버닝썬 클럽 버닝썬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친구입니다. 뭐 이 친구도 자두성가라고 하는데 까봐야 알지. 왜냐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돈이? 승리가 좀 해줬나? 아, 예, 예. 아니, 장난이고요, 여러분들. 하여튼 뭐 버닝썬을 같이 운영하는 강남의 또 트리스트라고 아시죠, 여러분들? 카페. 거기도 같이 운영하는 그 친구인데 이 모자를 그렇게 쓰라고 하더라고요. 이 영어가 린나인가 뭔가 그 보일러도 아니고 무슨 린나인가 뭔가. 그거 이거 트리스트 거기 2층에 판답니다, 여러분들. 많이 이용해 주세요. 그 옆라인 이 스티커는 진짜 여기 한번 찍어 주세요. 여기 봐보시면은 예, 누가 봐도 스티커예요. 이거는 진짜 조금 나는 좀 창피하다 생각해요. 나는 조금 왜냐면 이거 좀 우리 감성에 좀 안 맞고 이런 구라는 좀 안 맞거든요. 이거 무슨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스티커 같은데 이상하다 스티커가.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. 그냥 이 RR 나는 롤스 로이스다 RR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. 뭐 5억 7천만 원짜리인데 뭐 이전 등록비가 등록비가 5천만 원인가? 그렇대요. 예, 보험하고 가면은 이 차는 솔직히 넘사벽인 차죠. 트렁크 한번 그냥 봐보겠습니다. 야, 여기서 잠깐 트리스트. 아, PPL 뭐야? 롤스로이스 주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? PPL 뭐야? 트리스트. 아, 뭐 안에 크기는 BMW 7 시리즈랑 거의 흡사하고요. 근데 폭이 좀 더 좁은 것 같습니다. 폭이 좀 더 좁고 조금 더 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. 야, 이런 여기 안에 이 재질이 저는 이런 게 진짜 감동인 것 같아요. 이런 게 진짜 롤스로이스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. 소재 하나는 진짜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, 여러분들. 와,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롤스로 있어서 약간 좀 품이 있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원래 우리 거거든 툭 이렇게 다치고 얘는 야, 클래식을 좀 깔아야 되는 그런 좀 속도? 예,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 뭐 롤스로 있으라 하면 뭐 코치 문이 제일 유명하겠죠 여러분들. 이렇게 문이 대문처럼 캬, 이리 오너라 막 이런 느낌으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. 이 차는 레이스다 보니까 쿠페도어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이 이렇게 열리진 않고요. 이렇게 열리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독특한 점이긴 하죠. 네. 우선 가죽을 보시면은 벤틀리가 소 10마리 잡았다고 했는데 얘는 한 30마리 잡았겠다. 얘는 참 진짜 레드시티. 여기 소재 하나하나가 다 크롬이에요 여러분들. 이 소재 하나하나가 다 크롬이고 정말 와, 이것도 진짜 약간 좀 이거는 약간 우리 아들 것 같네. 아유 귀여워라. 아이고. 예, 죄송합니다. 요런 데다 카본이고요 여러분들. 카본인데 좀 다른 카본이랑은 조금 다른 디자인이에요. 뭐 카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이거는 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? 만약에 지인이 탔다 그럼 너 하나 펴? 요런 느낌. 돈이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.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정도.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. 이런 건 뭐 버튼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좀 존나 좀 허접하다고 말해야 되나? 좀 허접하다 그지? 소재도 그렇고 약간 버튼 생긴 것도 약간 좀 없어 보이네. 이 스피커는 여러분들 BESPOKEAUDIO
네이버 쉬어보세요. 이거 3천만 원이래요. 비싼 거 추가 옵션이라고 하네요, 이거. 아, 문자 이것도 다 진짜 좋은 크롬이고, 아우, 소재 끝났죠, 진짜. 말할 것도 없죠, 여러분들. 그럼 한번 앉아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여러분들, 여기 이런 것도 다 진짜 다 좋은 소재로 하나하나 이런 게 다 이런 게 다 진짜 감동이거든요. 쓸데없는데도 이런 걸 투자했다는 건 우리는 진짜 고급적이고 정말 비싼 차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. 롤스로이스의 상징.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이걸 딱 끝내야 된다고. 이게 네이버에서는 한 150만원 정도 하는데 추가 옵션은 500만원이에요. 뭐냐? 못 봤어. 그냥 다시 들자. 한번 펴봐, 형님. 볼까? 펴. 저도 씨발 얼마 한다? 500만 원? 어? 근데 새 거야.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예, 어이. 이런 거 긴장하고 막 그런 거 안 하지.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컬리너는 원래 바깥에서도 자동문이 돼요. 이걸 이렇게 누르면 자동문이 되는데 얘는 그걸 안 되더라고. 얘는 안에서 형 갈게.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열리는 거 자동문 안 되고 닫히는 거만 돼요, 여러분들. 근데 뭐 멋있잖아, 그냥 돈 지랄이야. 내가 그냥 닫으면 되는데 뭐 이거 뭐 이거 빼고 그냥 돈 좀 깎아주면 좋은데, 그지? 아우나. 여러분들 이 차는 앞에 이거 계기판이 아날로그인데요. 이 아날로그하고 이 전자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.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지키고 가면서도 전자 이런 시스템도 우리는 같이 가져가겠다. 이 차의 특징이 뭐냐면 컬리너 똑같습니다. RPM이 없습니다. RPM이 왜 없냐?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엑셀 밟고 달리기나 해, 이 새끼야. 이런 느낌이에요. 여러분들 롤스로이스 레이스 앞에 안에 들어왔습니다. 아, 네. 우선은 핸들 같은 경우는요, 여러분들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은 핸들입니다. 너무 멋있고요. 이런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완벽하다고 진짜 이게 약간 구슬같이 돼 있어요, 여러분들. 되게 멋있죠. 이런 인테리어 하나하나 감성 자체가 진짜 고급 차량에 진짜 걸맞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, 여러분들. 하지만 또 이제 안타까운 건 좀 너무 이제 여기 모니터 쪽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 BM이랑 비슷하지 않나. 근데 BM인데 약간 흐리멍텅한 BM이요. 약간 화면이 흐리멍텅해. 약간 좀 막 약간 좀 안개 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좀 그런 느낌 나는 그냥 BMW랑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어마어마한 진짜 멋있는 인테리어죠. 뭐 이런 것도 진짜 되게 멋있고, 여러분들 뭐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요. 똑똑하지 않으면 타지 마라, 이런 뜻이겠죠. 나는 이 차의 가장 좋은 점이 카 매트 같아요. 네, 내려서 한번 찍어주라고. 여러분, 저희는 롤스로이스에서 가장 저는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컬리넌 가서 처음 느꼈는데, 롤스로이스를 실제로 타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, 그날. 근데 이 바닥 매트 있죠, 여러분들. 이 바닥 매트가 털 보이세요, 두께? 이게 밍크 코트 같아요. 이거는 지금 약간 좀 싼마이 털 같긴 한데 롤스로이스 컬리넌에 들어간 털은 진짜 밍크 코트만큼 부드럽고 푹신거리는 털입니다, 여러분들. 뒷좌석 한번 보실게요. 여러분, 뒷좌석 보시면은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뭐 사람이 뒤에 탈 수 있는 좌석은 아니고요. 이거는 자기가 직접 자가 운전하는 사람이 타는 차가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뭐 뒤에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다 좋은 소재고요. 뭐 딱히 뭐 이제 뒤에서 조작할 수 있는 건 따로 없어요, 여러분들. 뒤에서 좋은 게 쿠페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창문이 내려간다는 점, 그거 말고는 없어요. 타세요. 형님, 형님 뒷좌석 한번 타보세요. 타실 수 있어요? 탈 수는 있는데 많이 끼겠지. 여러분 뒤에 한번 타보겠습니다. 못 타는 거 아니에요, 형님?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씨, 아 맞다. 안 좋았다. 아, 마음이 너무 급했어. 힘들어. 뒷좌석은 여러분들 나쁘지 않은데? 생각보다 부족하진 않아요. 근데 약간 답답한 느낌? 창문 내려가야겠다. 창문이 내려가 좋네요. 약간
영창 갈 때 이런 느낌 아닐까 싶은데 약간 좀 뒤에 갇힌 이런 느낌. 창문 살짝 조금 있고. 달려볼게요, 여러분들.